구독과 좋아요 꾹꾹 누르고 알림 버튼 잊지 마시고요. 우리 저것도 없나? 망고 꽃이 말고 여기. 아, 망고도 좋아하는데 망고? 응. 원래 건데 원래 망고질 있다 망고질 이게 뭐야? 없어. 아 이거 그냥 원래 망고 젤리 원래 있다 망고 젤리 망고 젤리 있어 망고 젤리 그거 사오지 이거 바람 엄청 불지 밖에 엄마 망고 젤리 귀여운 것 같아 나중에 엄마랑 사러 가자 망고 젤리 아니 같이 사러 가는 거야 뭐지? 어우 밖에 겨울 같아요 막 뛰어왔어요 막? 어 엄마가 아우 추워 막 이렇게 뛰어왔다니까 이거 아이고 부끄러워 나 망고 먹자 망고 망고 젤리? 아니 이거 망고가 이거 망고가 올해 가가지고 엄청 세한 거예요. 원래 가격이 8,000원인데 2,500원. 내가 뭐 하나 보여줄까? 8,000원짜리가 2,500원이라고? 응. 그래가지고 샀어요. 봐봐, 나 토끼 있어! 여기. 근데 보통 망고는 많이 익으면 껍질이 약간 주름 많이 생겨요. 그러면 가격이 엄마 내가... 근데 엄마 참치는 아... 왜 안 해? 그래서 그런 거야? 참치는 오랜만에 탄 건데. 참치도 왜 안 해? 엄마 손 씻었어. 근데 멍들지 않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 주름 생긴 거. 보통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우리는 많이 있으니까 알아요. 이런 거 더 맛있어요. 일단 밥 먹기 전에 밥 먹기 전에 망고 먼저 먹어요 먹을게요 엄마 망고가 오래돼 보이긴 한다 우리식고 아구파 와 밖에 왠지 진짜 5, 6도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 5도나 6도 같다고 지금? 응 어? 이거는 뭐야? 삼겹살? 오겹살 아 오늘 먹으려고? 그럼 언제 먹으려고? 꼬치 오늘 꼬치 만들어요 꼬치? 제가 주말에 만들어 먹었잖아요. 아 시현이 우리 거 보고 있네 시현. 알았어서 미안해. 아니 우리 거 있잖아요. 제가 봤는데 왠지 너무 부끄러워. 왜 잘 찍어? 제 목소리가 너무 안. 엄마 근데 그게 뭐야? 원래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 이상해. 엄마 그게 뭐야? 껌디퍼 아 이거 원래 그래 원래? 제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아니 잘 나왔는데 목소리 그 목소리 크게 나오려면 그 마이크를 쓰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괜찮아 맛있어 합격 합격? 네 한번 봐봐 그쵸 밖에 보면 조금 그러는데 완전 맛있어요 우리 집은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집은 엄마가 망고 너무 많아서 그 젤리 아니 그
잘라서 잼 잼인데 그냥 말라요. 말 그 햇빛에 말린 거예요. 말린 거? 네. 그런 말린 건 잼이 아닌데. 엄마가 망고 이렇게 잘라서 냄비에 그 갈은 거예요. 갈은 거 아니고 끓이겠지. 냄비에 네. 넣고 끓이겠지. 냄비에 그리고 다 그린 다음에 말려요. 햇빛 말려요. 그러면 오래 먹을 수 있어요. 그 잼처럼 빵에다 발라 먹는 건 잼처럼 그렇게 만든다는 거 아니야? 네, 근데 말리니까 딱딱해져요. 아, 우리랑 먹는 게 좀 다르네. 네. 맛있어. 밥 먹기 전에. 밥 먹기 전에. 전자레인지에 놓기나?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돼. 이렇게 해서. 아니 냉동인데 그거를 뭐 후라이팬에다 놓겠든지 전자레인지에 놓겠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 그 양념 하면 괜찮아요. 지금. 지금 제가 캄보디아 그 돼지꼬치 만들어 볼 거예요. 양념은 간단한데 우리나라는 많은 음식들이 레몬그라스 하고 강화 들어가 있어요. 그 고기 냄새 잡는 거예요. 고기 냄새 거의 향 안 나고 대신 레몬그라스 그 냄새가 엄청 강해요. 우리 남편은 못 먹어요. 저는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양념하고 고기하고 이렇게 섞으면 끝이에요. 대신 맛있는지 맛 없는지 대부분 맛있죠. 아, 본인이 만들어서? 네, 본인 만들고 본인이 먹으니까 만족할 수밖에.
들이대도록 하는 건데 도망하라고 가요. 오케이. 이렇게 하고 보통 엄마야도 쿠키 10박스 해봤어. 그래? 와우. 보통 이거 맛있게 하려면 한 하루 전 양념 해놓고 드시면 양념이 더 잘 돼요. 저는 그냥 빨리 먹고 싶어서. 와, 상큼한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만큼 다 먹을 수 있어요. 나도! 나 이만큼 다 먹을래, 엄마 빼고! 안 믿죠? 엄마야! 나 이거 참...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우리 딸 제일 좋아하는 우리 캄보디아 그 음식 중에 우리 딸 제일 잘 먹어요. 그래서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냄새는 너무 좋고요. 워낙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먹었으니까 언제나 먹을 때 제일 행복해요. 샤나 맛있지? 응? 맛있어요. 한번 해줘봐요. 엄마 함께 만들었는데. 맛있다. 맛있어요? 많이 먹어. 오늘은 누이 같이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